226개 2012의 임시의 개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거행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흰띠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며칠 전에 지났습니다. 활기가 넘쳤던 과거와는 아무 다른 새해의 모습이 여전히 낯설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봄이 다가와 꽃이 피어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이민년은 모두가 아름다운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시민 여러분이 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질책을 교훈 삼아 겸손한 자세로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대내적 여건 속에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이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시민 여러 분야의 행정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평가를 받아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 등 인류 행정을 기원하고 계신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제7대 이천시의회도 안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발전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인생 중심의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고 자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많은 시민의 소리를 담아내고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아쉬움도 남습니다. 모쪼록 제7대 의회의 남은 임기 동안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제8대 의회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며, 임기 마지막 날까지 후심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이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 일정으로 개회되는 금년 첫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시종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당면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민분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기 기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방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설 연휴가 지나고 국내 코로나 감염자 수는 3만 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시 확진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각 공공기관과 사회단체에서는 모임 및 행사를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나 하나쯤에 하는 생각은 잠시 잊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소망하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